예, 여기는 코사무이 남쪽 라마이 비치입니다. 라마이 비치는 차행 비치 남쪽에 위치하죠. 차행 비치도 매력적이지만 라마이 비치는 제가 보기엔 더 매력적입니다. 자, 차행 비치는 아무래도 수많은 리조트들, 게스트하우스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습니다. 예, 또 차행 비치 나름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다양한 마사지샵 해변에, 그리고 고급 리조트들, 또 크고 작은 숙소들, 레스토랑, 그리고 기타 여행객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매우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라마이 비치는 차행 비치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는 차행비치에 비해서 그늘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차행비치 쪽은 그늘이 많은데 라마이비치 쪽은 차행비치에 비해서 해변가에 그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라마이비치의 약점이고요. 하지만 라마이비치는 물이 더 맑습니다. 물이 더 맑고요. 그리고 이곳이 사람들이 없어서 한산한 해변의 정취를 느끼기에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비치 파라솔도 차행 비치 쪽은 옹기종기 아주 좁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여기 비치 파라솔은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행 비치 쪽에 비해서 라마이 비치 쪽은 사람들이 한 4분의 1,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차행 비치에 비해서 리조트들도 좀 저렴한 느낌이 있습니다. 로컬스러운 느낌이 있죠. 자, 여기는 라마이 비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에는 바위, 암석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드문드문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라마이 비치를 찾은 사람은 7대 3입니다. 7은 외국인이고요. 3은 현지인입니다. 아무래도 현지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7대 3이 아니라 거의 8대 2로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위에는 라마이 비치의 마사지 샵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한 시간에 300바시고요. 로컬 레스토랑, 로컬 숙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라마이 비치 최남단 쪽에 사람들이 좀 몰려 있고요. 거기가 다양한 레스토랑, 뭐 음료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행 비치에 비하면 매우 한산합니다. 자, 지금 물은 매우 맑고요. 네. 자, 유럽인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자, 이쪽은 차행 비치에 비해서 제트스키라든지 바나나보트, 스피드보트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트스키 업자들이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저는 라마이 비치 최남단 쪽으로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서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아주 맑습니다. 코사무의 자랑이죠. 라마이 비치는 차행 비치에 비해서 좀 더 물이 맑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는 에메랄드 물빛이고요. 자, 이렇게 우통을 벗고 선탠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자, 라마이 비치가 더 길까요? 차행 비치가 길까요? 라마이 비치가 훨씬 깁니다. 라마이 비치가 제가 보기에는 차행 비치 거의, 글쎄요, 한 배 반 이상의 길이 같은데 거의 두 배 길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라마이 비치,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엄청난 운동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라마이 비치고요. 자, 해변가에서 요가하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이브 호텔인데요. 예, 라마이 비치에서는 이 하이브 호텔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비치에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이 제트스키 구역 같습니다. 경계선이 있고요. 이 안에서만 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해양 스포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트스키가 15분에 180이고요. 30분에 2,000바트. 60분에 1시간이죠? 4,000바트입니다. 자, 옆에 한 사람 더 타면 100바트이라고 하네요. 자, 플라이보드가 있습니다. 플라이보드는 5분에 1,500바트. 어우, 비싸네, 씨. 5분 훈련 10분 비행이군요. 15분입니다. 1,500바. 5분 훈련 20분 비행. 2,500바시고요. 그 다음에 제트팩이 있습니다. 제트팩이 있고요. 플라이 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버보드가 있습니다. 호버보드. 이것이 즐기는 거죠. 자, 패러셀링이 10분 혼자 1,000바시고요. 두명 하면 3,000바시입니다. 자, 바나나 보트가 500바시입니다. 10분간 타고요, 1인당. 자, 웨이크보드는 5분 훈련 10분 타는 걸로 하고 1,000바시입니다. 5분 훈련 20분은 2,000바시고요. 자, 여기는 라마이 비치입니다. 자, 까따마란 요트도 있습니다.
자, 조용하고 이렇게 한적한 분위기를 원하면 라마이 비치가 맞고요. 북적거리고 사람이 좀 많고 다양한 시설이 있는 곳을 원하면 차행 비치가 맞습니다. 기호에 맞춰서 차행 비치나 라마이 비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